가시초과의 이종목 시간인데요.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비나텍 진입을 했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 2.24%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유니샘 진입이 됐습니다. 13,700원에 진입을 했고요. 8.3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11월 22일에 원티드랩 진입이 됐습니다. 39,8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.63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두 차례를 봐가지고 두 종목을 함께 네.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니샘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?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일단 유니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라 말씀드릴 네.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괜찮았습니다. 물론 이제 지난주 막판에 좀 이제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은 워낙 이제 좀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네. 얘들 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니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칠러라든지 스크래버 관련된 좀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실적 관련돼서는 이제 반도체 한 10개 중 8개는 다 좋습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9% 이상 증가하는 좀 실적을 보여줬고 사실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뭐 주가는 상당히 좋진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설비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10조 이상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고 특히 4분기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기대가 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분명히 좀 설비 투자가 분명히 예고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목표가를 좀 볼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주에 좀 급락이 나왔지만 좀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 후반에 사실 뭐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약간의 급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목표가까지 유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. 원티드랩도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 증가폭도 크고 하락할 땐 하락폭도 크고 하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하긴 했거든요. 수정해야 될까요?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저가 매수로 해서 좀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책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서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을 때 상당히 좀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만 좀 이제 급등락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지금 손절가 36,000원은 좀 터치를 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포트에선 제외가 됐지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주가가 다 내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계속해서 한번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원티드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어서 이제 바로 또 오늘 진입할 섹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. 어떤 섹터일까요? 일단 뭐 오늘 이번 주 내내 계속 이해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데 맞아요. 예, 제약발 섹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오미크론이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주말 내내 계속 뉴스가 나왔죠. 네.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 얼만큼 악영향을 미칠까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주말에도 그렇지만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.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백신 제조 업체들의 좀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WTO도 물론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회사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부터 지금 이 새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좀 백신을 좀 한번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기존 백신에 1회 이상의 투여 용량을 좀 늘리는 방식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미 제약사 화이자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도 2주 내로 지금 연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지금 뭐 노바백스라든지 뭐 존슨앤존슨, 아스트라제네카 등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제약사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
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기대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좀 다국적 임사 3상을 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임상 3상에 지금 시험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동시에 좀 국내외 승인 절차를 밟아서 상용화했다는 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 백신이 좀 빠르게 좀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이제 노바백스도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돼서 글로벌 승인 절차로 상당히 좀 분주한 상황입니다.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국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CMO 쪽으로 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CMO 역량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원료 의약품이죠. DS 쪽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CMO 쪽, 백신 CMO 쪽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여기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mRNA 백신 제조사죠.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랑 좀 손을 잡고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코로나19 mRNA 백신 보급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백신에 관련된 주권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좀 제약발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처럼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야 된다면 사실상 제약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예, 그래서 이제 뭐 진단키트라든지 네. 뭐 원격 진료 이런 쪽은 좀 약간 좀 단기간으로 끝날 수 그렇죠. 있는 가능성도 있죠. 근데 이제 약간 숨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좀 mRNA 쪽, 백신과 관련된 쪽에서 좀 아직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조금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라파스 하면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죠. 이제 미세침 패치 제형 제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몸 안에서 녹는 이제 작은 비닐이죠. 마이크로 니들을 기술을 좀 이용을 해서 좀 개량 신약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제 DF19001에 대해서 이제 FDA에서 지금 임상 시험 계획서를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.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지금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글로벌 알레르기 이제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시장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커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16년에 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2017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한 8년간 11.5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회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어갈까 좀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회사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mRNA 백신과 관련돼서 지금 국내 연구진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과 함께 개발을 좀 진행 중이고요. 백신의 패치를 관련돼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인도의 백신 기업이죠. 이제 세럼 쪽과 함께 뭐 비형 간염 쪽,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 패치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또 이제 mRNA가 좀 적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최근에 좀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면서 회사에 좀 상당한 좀 경영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자신감을 좀 씌워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는 거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8만 원,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라파스였습니다. 뭐 진단 키트, 백신 제약, 백신 뭐 치료제 가운데는 이제 mRNA 백신 관련주 쪽을 좀 더 지켜본다라고 해주셨네요.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